여러분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그렇죠. 이 비밀번호 이제 성격 따라가는 건데 비밀번호를 만드는 것도 되게 그 예전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숫자 자리. 네 자리로 그냥 숫자 네 끝내시는 자리.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트상에서도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맞아요. 점점 복잡해져서 이제 대문자를 넣어야 하고 특수문자를 맞아요. 반드시 넣어야 하고 특수문자 중에서도 숫자도 넣어야 되고. 그냥 뭐점 쉼표 이런 거는 안 되고 느낌표나 이런 류의 위쪽에 쉬프트를 반드시 눌러야 하는 특수문자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맞아요.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그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사이트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비번은 똑같이 해놔야 자기가 안 까먹을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이 해놓고 그 해당하는 사이트가 예를 들면 뭐 네이버면 네이버 앞에 그 N 이거를 그 비밀번호의 마지막에 특수문자로 대문자 N을 넣고 뭐 만약에 뭐 은행이야, 국민은행이야, 뭐 그러면 뭐 마지막에 K를 대문자로 넣고 이러면서 같은 비밀번호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해막 이런 아이디어를 준 적이 왜냐면 사이트마다 다르면 너무 헷갈리잖아. 그렇죠, 앞이 똑같은데 맞아요. 뒤에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특수문자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지면서 아하. 그거를 저한테 얘기해도 요새는 나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요새 어떻게 하냐면은 저그 문서가 있어요. 제 숨겨놓은 문서에 그냥 사이트에 가입할 때마다 거기다가 아이디 비번을 다 붙여넣어놔요. 아, 제가 쓰는. 그걸 그렇구나. 안 해놓으면 나중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저 크롬에다가 다. 다 해놓지.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정보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문서화 해놓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또 핸드폰 어플로 하는 거가 저기 PC상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동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비번을 까먹는다고. 그 맞아. PC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로그인을 뭐지? 못해. 뭐였지? 또 비번 찾기 하고 맞아. 또 그러고 나서 일회용 일이야, 일. 비번 받고 들어갔다가 그거 까먹으면은 또 나중에 그거 또 찾기 맞아. 하고 맞아. 비번 찾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뭐 의미 있는 뭐 날짜 같은 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이제 뭐 생일 혹은 뭐 이런 건 너무 뻔하니까 쓸데없는 날 있잖아. 이제는 뻔하지도 않은 것 같아. 생일이 하긴 이제 안 그건 그렇지. 뻔해. 생일하면 오히려 더, 야 참신한데 오히려 야 생일로 한다고 용감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참신한 느낌. 그래서 아예 뭔가 날인데 막 쓸데없는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뭐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뭐 내가 뭐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냉면을 먹은 날뭐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비밀번호를 만들기 전날에 내가 뭐 약간 그런 뭐 아, 큰 그렇지, 이슈가 그렇지, 있었다 그렇지. 그러면 그냥 그 날짜로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내가 처음으로 기타 산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하는 거야. 아예 쓸데없는 날. 왜냐하면은 의미 있는 번호면 그 의미 있는 번호를 좀 그냥 사실 365개만 해보면 되니까 그거 다. 그치. 아니 365개 맞지 그치 01 011 그치 0131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 사실 취약해. 아, 날짜로 한다라는 힘들어. 게 날짜로 맞아. 하는 게 보안이 그리고 취약해. 숫자, 요즘은, 이게, 집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로 하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웹상에는 전부 다 영어나 뭐 이런 다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동주택 보면은 그 거기 비밀번호 그 현관 보면 거기만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돼 있잖아. 거기만. 그리고 대충 한네개몇 개만 조합해 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니, 데 많다고. 심지어 그 요즘에는 쿠팡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 현관 옆에는 비밀번호 적어놔요. 아,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걸 왜 넣냐고. 그러니까 뭐왜 넣냐고 다 들어올 거 그렇지. 그리고 사실 뭐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많을 경우에 내가 막 이렇게 뭘 누르고 있으면은 그 카드키 있는 사람이 그냥 와갖고 찍고 찍 들어간다고. 사실 거기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엮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뭔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외우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잘 맞아요 맞아요 기억하기 위한 여러분들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면서. 그런 거 보면 기타 이름 정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얼마 것 같아요. 일이야. 그 우리가 그래서 기타 못 들면 기억을 못 하잖아. 못해요. 이 수많은 뭐 가래체역 이렇게나 해놔야 기억을 하는 우리가 몇 거지. 회를 한 건데. 그러니까 몰라 사실 그게 뭐 4호였는지 5호였는지 뭐 그렇죠. 3호였는지 뭐 53이었는지 뭐 이제 정말 그 장명도 어렵고 우리가 그걸 인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의 기타는 그래도 숫자는 안 들어갑니다. 네. G 라이터입니다. G 여기 라이터. 왜 들어가 있니? 자꾸 여기 빠진다고 이렇게. 여기 왜 들어가 있니? 약간 그입 벌렸을 때 손가락 넣는 것처럼 하품하고 있는 그 느낌. 이게 여기 들어가니까 쇼크. 아 사운드 포트가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G 라이터 지난 시간에 이제 제너레이션 컬렉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제너레이션 컬렉션에 대한 그
정보가 좀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 가서 G45에서 한번 리뷰 보고 오시고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288,000원, 지난 시간에 비해서 한 30만원 이상이 올라왔죠. 35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게 뭐 이제 단순한 뭐 쉐입차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전장 103cm, 무게는 2.02kg, 두께는 101mm, 구프레트 뒷둘레 74mm,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 컷어웨이고요. 지난 시간에 라운디드 숄더 컷어웨이가 없었죠. 솔리드 시트카스프로 스탑에 솔리드 월러츠 쿠판, 사틴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유틸, 유틸레 어떻게 읽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유틸인데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중서부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하드우드, C4 마호가니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마호가니 계열의 나무입니다. 헤드머신은 그로버 미니 로토매틱이고요. 너트는 타스크, 너트 너비는 43.815mm. 지판은 스트라이프드 에보니 G 컬렉션 싱글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에 이렇게 싱글바 인레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것도 다르네요. 네, 12프렛에 이렇게 찍찍 두 개가 있는 것도 멋있고요. 자,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20 스탠다드 프렛이고요. 프리앰프는 LR백스 엘러먼트 브론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벨리다운 클로즈드 슬롯 스트라이프드 에보니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시원한데요, 느낌이? 그러네. 숄더의 영향인가? 뭐 세계관이 조금 넓어진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사운드 자체가 약간 이렇게 약간 더 열려 있죠. 광활한 이렇게? 느낌. 네. 뭐 월럿의 그런 어떤 내추럴함, 그런 사운드 기조는 비슷한데 그냥 사운드 피지컬 자체가 조금 더 크다.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오, 편하다. 연주감이 좀 좋은데요? 좋은데? 좋아요. 사운드 좋습니다. 같은 기조기는 한데 이쪽이 조금 더 시원하고 넓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취향으로 따지자면 개인적으로는 이쪽. 저도요. 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원래 톤대로 잘 뽑아주네요. 사운드를. 네. 자, 이렇게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네. 하에 살짝 들어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떤지. 뭐 앰프에서 그걸 이제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사운드 그대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LRBX 엘러먼트 브론즈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G 라이터 모델 같이 사운드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센트 메모리즈. 기억 냄새. 네. 기억내.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확실히 이렇게 G 시리즈가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다라는 걸 두 시간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고요. 영업 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더 광활하고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자신의 색깔을 조금 더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좀 더 중첩까지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정오의 화사한 햇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오의 화사한 햇살, 싱그러운 아침 햇살, 정오의 화사한 햇살. 약간 좀 더 세계관이 넓어진 느낌이죠.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사운드 포토와 함께하는 연주 생활의 신세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hear more of you라는 말이 좀 와닿을 만큼 이렇게 딱 쳤을 때 어쨌든 그 모니터 되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렴한 가격까지 네, 사운드 포트가 특징인 제너레이션 컬렉션 오늘 두 대 연속으로 봤고요. 나머지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빈칸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바로 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5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4.5입니다. 유저빌리티 만 잘 나네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명음씨는 유저빌리티를 하나 올리고 가성비를 하나 내려서 총점이 똑같아졌고요. 저는 여기서 사운드가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가 하나 내려가고 디자인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점이 올라갔어요. 네, 74에서 74.5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회치네 저 진짜 비싸게 나오네. 그러게요. 네, 그 뭔가 확실히 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74.5는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OM2H 콜링스입니다. 콜링스. OM2H와 OM2H-G 저먼스프루스. 저 저먼스프루스가 그때 진짜 엄청 났거든요. 맞아요. 좋았어요. 저먼스프루스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공방 기타 한 500만 원대 이상의 기타들은 저희가 이제 시리얼 바리바리 싸는 거죠. 맞아요.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새롭게 들어오는 기타들도 다 리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오는 네, 저 OM2H와 저먼스프루스까지 콜링스의 사운드 간만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